네, 반갑습니다. 5월 1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을 보실 분들은 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요두 군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여기 뭐 소리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일단은 소리를 좀더 올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아직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들 해주시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뭐랄까 이제 많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저희가 조금 아마추어 같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그 부분은 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0.58%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0.6% 하락 마감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1,190원 55전을 기록했는데, 자, 요 환율을 조금 봐야 돼요. 지금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는 긍정적인데, 근데 또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 했죠. 방향은 워낙 약세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거든요, 속도. 그러면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빠르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되든가요, 힘들든가요, 힘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자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장은 대처를 못해요.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줘야지만 형성이 될수 있는데, 대응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점점점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면서 1110원에서 1130원 사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부터 박스권 돌파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 한번 돌파해 가버리니까 1160원 가버리고 쫙쫙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가에서 보면 주가의 연속성 법칙이 있어요. 연속성. 이게 속도라는 것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쉽게 이게 속도를 브레이크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건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잠시 코멘트를 했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속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요.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붙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올리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남섬 알미늄, 오늘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자, 여기 올라올 때를 봐야 돼요. 올라올 때 속도가 이제 붙어가지고 쉽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때 어떻게 멈추느냐? 쫙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더 여기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게 속도가 붙는다는 개념을 조금 주가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가 연속성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어디에? 환율에 대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유가도 상당 부분 지금 기울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원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앞에서 주가가 빠질 때 보면 150달러에서 이 50달러까지 그냥 한순간에 착 빠져버립니다. 이게 속도가 붙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빠질 때는 한 번만에 쫙 빠져버려요. 속도를 멈추려고 하지만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추세로 또 돌릴 때 어떤 이 파동이 또다시 나타나게, 이 파동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박스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겨루기가 너무 크거든요. 보면 최근에. 자, 여기서도 봐요. 속도가 붙어버리니까 빡빡빡빡 2012년 올라갔다가 이제 빠질 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러이러 또 움직이기 딱 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빠바바바박 이렇게 속도가 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이 결정되더라도 속도가 붙어버리면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오늘 코스피 1.2%, 코스닥이 1.6% 빠졌는데, 실제로 뭐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려감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시장을 보면 그게 이제 캐치가 잘안 되지만 오늘 올랐던 종목과 빠진 종목을 좀 비교를 하면 그것이 드러나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샘표, 대두 관련이죠. 그리고 뭐 샘표 식품, 이런 종목을 다시 반등 붙이거든요. 그 사주 해표, 이런 게 대두 관련입니다. 그리고 그, 뭐, SH 에너지화, 그런 종목군들도, 오늘 반등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차트가 뻥 났네요. 잠깐만요. 이걸로 고쳐서, 이걸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참기들 더 준비해 놓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아까 뭐까지, SH 에너지화. 이런 거 이제 세일가스 관련인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합성수지 이 2차 관세를 매겼던 것이 플라스틱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성수지 관련 업체에 대한 주가도 오늘 좋았어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런 관세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결국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지금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쉽게 뭔가가 마무리되지 않고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뜻한다고 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들 오늘 4,680억이나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1,710억이거든요. 이게 보통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어제 누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했습니까? 기관이 이끌었다 했죠. 근데 기관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코스피가 0.5%밖에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 이것은 기관이 코스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로 지수를 코스닥은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시장은 기관의 한계치를 보여준 시장이었다라는 코멘트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시장에서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코스피를 들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코스피를 아무리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사도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기관은 지금 자금력이 그만큼 제한적이고 한계치가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팔아버리니까 지수는 빠져버려요. 아무리 기관이 지금 투신권이 다시 한번더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수와 관련이 없어버린 거예요. 종목은 들어줄 수 있지. 중소형주에 대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을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를 들기에는 얘네들 투신이나 연기금에 대한 이 캐파가 너무나 작다. 외국인들이 그만큼 지금은 바닥권역에부터 다지면서 주가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를 이겨내질 못합니다. 말 그대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멘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래서 이상로 전문가가 이 외국인에 대한 매도, 그리고 기관에 대한 한계를 얘기를 했었구나. 그게 바로 오늘 시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들 파니까 지수는 빠져버리잖아요.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큰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인데, 자, 코스피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저항이 잡혔잖아요. 여기가 투매가 이루어진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돈이 터져버렸잖아요. 이 돈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실패, 맞고 빠지는 그림이죠. 여기 밑에서 다지고 난 다음에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빠져버렸어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미국에서 조금은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빨리 협상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한번 건너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야지만 투자 심리가 조금씩 전환되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의 립 서비스만으로는 장을 떠났던 돈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기에는 힘든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던 그런 시장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개별적인 종목권에 대해서는 내는데 일단 오늘은 전일 올랐던 5G라든지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투신이 또 좀 더 개별적인 종목군에 좀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자금력 부족. 지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대형주에 대해서 기관은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TF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도 악재로 미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웃겼는 게요. 삼성전자 잠깐 볼게요. 외국인들이 이걸 미리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도를 친 걸 보면 지금 14일부터 해서 계속적인 매도가 지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위급 정보가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추정을 좀 해봤고 실제적으로 지금 SK이닉스도 같은 역량으로 지금 조금 무게가 밑으로 내려왔다고 봐야 되죠.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이런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77,5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자, 요런 자리. 지금 요 자리가 상당히 저항입니다. 43,000원에 44,000원 정도. 요런 자리가 돌파를 해버리면 요 위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이탈돼서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수로 올리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기전자가 안 오르면 우리나라는 지수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이제 5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다음 옵션 만기가 6월 13일이거든요. 그냥 6월 13일까지 아직까지 봉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지금은 지금 외국인들이 쉽게 포지션을 정해서 지수를 땡기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그 네 번째 이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조금 그렇죠.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얘기 오늘 이제 6월달에 트럼프가 방한을 할 것이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랑 만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트럼프 온대 북한과도 뭔가가 썸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런 기대감으로 경협주가 오르고 이런 포지션이 잡힐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왜 오늘 시장에서는 보면 경협주가 계속적으로 오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다 빠져버렸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뭐 일단은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자, 경협주를 잠깐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일단 경농 뭐 이런 거는 오늘 반등 나오다가 마지막에 조금 상승폭 좀 꺾였고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경농 이런 거 안 좋다 얘기했는데 오늘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 남북관계 그만큼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거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뭐 하루 만에 또 그런 뉴스가 나올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등 나왔지만 다른 여타의 뭐 우리가 지금 종목군들 전에 에머슨 퍼시픽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머슨 퍼시픽 그 아난티 뭐 이런 쉬운 거를
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 나오다가 지금 꺾였고,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상승폭이 줄었고, 현대 로템. 철도주도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그죠? 지금 신원, 뭐 이런 것도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이었는데, 반등폭이 크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북한이,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상을, 시나리오를 대입해서 본다면,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면, 미사일을 만약에 두 방을 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의 이런 방한 소식, 트럼프의 방한 소식은 주가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봐요.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회복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두발 쏘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이 다 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자, 양측이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두 발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믿는다, 미국에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첫 번째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다,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터져버리면, 에이, 아니잖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네고시에이터다, 협상가다,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상당히 잘 조율을 해왔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쐈을 때, 조절을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미사일을 쏴버렸네? 근데 두 발 쐈을 때, 야, 이거는 조절이 잘 됐나 안 되나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도 오늘은 원래는 트럼프가 온다는 것은 결국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판문점에서 뭔가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적인 부분을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는 그 부분을 이끌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잃어버린. 트럼프가 와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까? 김정은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미사일을 그래도 쏘지 않을까? 그냥 허수고로 왔다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의미를 부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북한과 연결해서 경협과 같이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연관관계, 연결고리가 문재인이라는 이 키워드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 근데 그 키워드에 대한 결속력이 지금은 약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협주 자체가 반등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자, 결국에는 경협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뭔가에 대한 변화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이 국민으로도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찝찝하죠. 뒤가 조금 계속 캥기죠. 사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린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트럼프가 방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경협주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에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앞서 얘기했던 아난티, 뭐 금강산 관련 관광주, 그리고 뭐 지금 개성공단주, 뭐 철도주 마찬가지에 다 철도주도 착공식 그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 뭐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없잖아요. 조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하락장에는 정치 테마주가 개인 수급 요동치는 시장.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남선 알미늄.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한번 마지막에 뭐 애교로 빠진 것 같은데. TK 케미칼. 요거는 이제 이낙연 총리 관련주죠. 그럼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가 이제 국일신도. 저 한창재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뭐 디지털 조선. 이게 이제 또 범야권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시 테마주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장외 투쟁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내일 곧장 또 사가지고 수익 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틀 동안 올랐던 것을 포함한 한 약 50% 가까이가 지금 올랐거든요. 1900원부터 시작해서 1900원에서 1000원, 다음 2900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40% 정도 올랐는데, 42% 정도 되겠네. 그 정도 올랐는데, 단기간에 상당히 이런 상승폭이 컸다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시가가 13% 그리고 빠진 게 이제 저가가 8%면 마이너스 5% 빠졌다가 그게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8%에서 16% 올라와 24% 찍고 종가가 21%로 마감이 된 거거든요. 하루 동안에도 이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비중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개인 수급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사기가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지금 파동적으로 여기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찍고 시세를 뽑아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여기서 말아서 20선 밑에서 말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게요. 일단은 이게 주봉이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봉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맞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봉을 요렇게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흘러내렸고, 여기서 맞고 빠져버렸네? 응. 야, 여기서 또 넘어갈 수 있을까? 맞고 빠졌으니까 빠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다음 봉에서도 또다시 맞고 빠집니다. 그 다음 봉에서는 이제 또다시 맞고 빠지죠. 그럼 이게 하방 자체에 대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여기서 돌렸거든요. 이렇게. 자, 이 정도 여기서 돌린다는 것은 인위적인 힘이 여기서 이제 작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서 돌리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은 지금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리는. 그러면 지금 이게 2,5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결국에는 이런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화, 속도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로, 개별적인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종목에 대한 선택, 선별이 중요한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우리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샘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대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를 제가 짤막하게 미니 강의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샘표나, 뭐, 오늘 샘표, 뭐, 사조 해표,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샘표 식품 이런 기업들이 대두 관련주라고 대두 관련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콩을 대두가 콩이죠. 콩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한 나라예요. 가장 많이 수입합니다. 근데 이 콩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럼 이 콩이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 그죠? 매번. 근데 미국이 관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한 시간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관세가 부과될 때까지.
근데 중국은 왜 대두 가격에 대해서 이런 종목권도 올라갈까? 거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럼 이 중국이 이 미국의 콩을 수입을 안 받겠다.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 매겨서 우리도 콩을 안 받겠다. 이러면 미국 내에서 콩이 남아돌겠죠. 이 남아도는 콩이 공급이 많아, 공급을,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런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이게 수혜주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주식은. 주식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샘표나 샘표식품, 사주해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에 대한 반등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어차피 샘표가 대장주기 때문에 샘표에 대한 반등 우리가 좀 더 보시고 이런 기업들 근데 많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풍정밀인데요. 영풍정밀이 이제 영풍이라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영풍정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영풍정밀 보이시죠? 근데 이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에 대한 지분 영풍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코리아 서킷 고려아연 영풍이 같이 가지고 있고요. 고려아연 이걸 또 영풍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가 영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풍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뭐라고 했어요? 영풍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영풍개발과 그리고 장세준 씨하고 영풍정밀입니다. 그럼 영풍정밀에 대한 지분은 이거는 개인이 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한마디로 이 주가에 대한 관계가 이게 중간 지주사에 대한 역할은 영풍이고 그 위에 이제 상위 개념이 이제 영풍정밀이 되는 거고 구조가 이상해요.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 그 누굽니까 아들 그 사람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공정위에서 뭔가 이제 대표이사를 정해준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풍정밀도 조금은 우리가 내부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거는 대신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가비아 텔레칩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비아. 가비아.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는 이런 거는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보낸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늘 봐요. 만원 대, 최소 만원 대까지 보낸다. 이게 결국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가 권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거는 그냥 계속 우리 개인 투자들 간을 보는 겁니다. 나 못 갈 것 같아. 나 못 갈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아, 얘 포기시키자. 해서 우리가 팔고 손절하거나 팔고 나가버리면 그때 튀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 이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얘들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지금 5G에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공장 자동화도 그렇고 인공지능 로봇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비아가 지금 자회사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가비아 이런 기업들도 아니 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가 이 각은 앞서 얘기했죠. 주가 연속성이라고 이런 각은 세력이 없으면 이런 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린다. 이거는 V자 반등은 인위적인 상승입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가 절대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비아 지금도 저는
좀더볼수있는자리자텔레칩스좀기억을하셔야돼요이런것도가비아도별표를그때드렸지만이텔레칩스보셔야됩니다이텔레칩스가왜중요하냐면이게지금자동차차량용소프트웨어관련업체고그리고 HUD 관련인데차량용반도체이런쪽이지금계속적인이슈가될수있는상황이나타날수있습니다뭐자율주행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이게주가가상당히오랫동안쉬어서오는모습이많이나타났고이런것들을보면외국인보다는기관의수급으로움직일수있는종목이거든요지금은기관의수급을조금눈여겨볼필요가있어요그래서텔레칩스이런기업도기억을하시길바라겠습니다자그러면이렇게오늘했고어제많은분들이연락이오셔가지고답변도다못드렸고요사실뭐그래도뭐주식을배우고있다뭐그렇게또가족분들한테연락이또오신분들많으셨고그렇게또표현을하신분들많으셨는데뭐그렇게부끄럽지않은주식선생님이될수있고그리고주식에대해서정보를제공할수있는사람이될수있도록진실되고그리고좋은여러분들께질높은정보로말씀을그리고앞으로유튜브방송을진행할수있도록초심을잃지않고진행을하게도록하겠습니다자그러면오늘은여기까지하고아그리고다음주토요일날제가강연회가있는데요저희가미처아직까지준비를못했는데다음주토요일영남일보대구영남일보오후2시지하2층강당에서저희가강연회가있습니다5월25일입니다5월25일대구제가대구사람인데대구영남일보여기가이제신천동이라는동네예요제가이동네토박이었어요제가오랫동안살았습니다대구영남일보오후2시5월25일이동대구역옆이거든요많이들오셔가지고함께시간을나누고내일제가이제깔끔하게정리를해서여러분들께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주토요일오후2시는대구영남일보에서강연이있다는점도마지막으로공지를해드리고오늘은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하루도수고많으셨고내일시장도즐겁게매매하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